그 후에 인조는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교훈의 선을 따라서 지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봅시다. 10년 후로. 오늘 강훈이랑 너무 험한 얘기를 많이 한다. 그러니까 알겠죠. 남한산성 고립 45일간의 기록입니다. 비명과 곡소리가 이 남한산성 천지를 뒤흔들었다. 저 밖에는요 지금 수십만 청나라 대군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. 홍타이시가 옵니다. 직접이요? 직접 그 추운 날 인조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309보두례를 합니다. 건국이래, 단군이래.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최고의 그 치욕을 당하게. 어, 나 들려. 청나라 군대 소리가 들려. 진짜 있어요? 몰래 카메라 아니죠? 오!